오빠 라디오 하는 거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싸리도 잘 불러주고 FX도 불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빠가 그 뭐냐 오빠한테는 네. 비밀이 없 비밀 그죠? 비밀 없이. 없이 오빠한테는 고민도 말하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와,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 동해 씨. 동해 씨. 네, 궁금한데요. 슈퍼주니어 동해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희철이 형의 라면을 끓여줄 수 있는 영광을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형으로서 동생을 잘 챙기면서 그리고 지금 또 라디오 DJ를 시작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웃음과 감동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DJ 그리고 연기자 그리고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동해 씨. 아, 울 것 같아요, 진짜. 동해 울어요, 여러분. 동해 눈물 저 인터넷 검색어 강한 동해 눈물 저거는 자, 이렇게 진짜 울어요. 하지 마요. 아, 자, 우리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우리 각자 세 분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네.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메리우.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메리우 씨요. Oh, bad my girl. 그대 나의 전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신부 신이 주신 선물. 행복한가요, 그대 까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까만 머리 팍 뿌릴 텐데까지도 나의 사랑, 나의 그대 사랑할 것은 나 맹세할게요.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 평생 매일 해주고 싶어. Would you marry me? 널 사랑하고 끼며 살아가고 싶어. 그대가 잠이 들 때마다 내 발을 세워주고 싶어. Would you marry me? 이런 나의 마음 허락해줄래. I do 널 사랑하는 걸 I do 뭔가 비가 와도 아껴주면서 I do 너를 지켜줄게 I love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대 도시도 입은 나의 모습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우리 저 달빛과 별의 I swear 거짓말 싫어 나이를 먹어도 웃음에 살아가고 싶어. Would you marry me? 나의 모든 나를 함께 해줄래. 힘들고 어려워도 I do. 늘 내가 있을게 I do. Marry you. 우리 함께하는 많은 날 동안 I do. 예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내 손에 빛나는 반지를 받아줘.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약속 기억할게. Would you marry me? 지켜줄게 I do. 내가 그대에게 드릴 것은 사랑밖에 없죠. 그저 그뿐인 걸 부살 것 없죠. 서툴러 보이고 만일 부족해도 날 사랑 날 그대 지켜줄게요. 한 가지만 약속해지만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그뿐이야.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이 시간 저 김희철의 치명적인 유혹의 목소리가 당신의 꼬르륵 소리에 묻힌다면 이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공복의 쉔! 오늘도 허기가 느껴지신다면
라디오 앞으로 바짝 다가오세요.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처절한 배고픔을 호소하세요. 지금 들리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간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간식계의 삼위일체 만나보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꿀바른 간식 받으실 분은요, 작년 3월 시골 초등학교에 첫 부임하셨다는 새내기 교사분. 저희 학교에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감히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선생님 이건 어찌 써야 되는데 예 하시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 글자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며 보람과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공 중이신 할머니들을 위해 간식 부탁드립니다 하신 조연철 DESTINE87님 이분께 이름처럼 부드러운 매일 유업에서 순두유를 드리노라. 자, 두 번째 기름진 간식 받으실 분, 명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15반 전희재양. 일주일 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자를 쏜다는 소식을 듣고 수업 시간까지 이용해서 열심히 도전해봤는데요, 참가자 수가 겨우 한 명 모자라서 다른 반의 피자를 뺏겼어요. 그러니 오빠가 치명적인 고품격 DJ답게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그럼 바로 힘내서 대학 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전희재 HEEJEA910님께 신선하고 맛있는 조 샌드위치에서 고객 시식권 주겠노라. 자, 그리고 푸짐한 간식이죠. 인천에 있는 S건축사 사무소의 개동철님. 최근 몇 주간 매일 야근하라 몸이 많이 지쳤는데 어젠 희철씨 방송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네요. 제가 막내라서 저녁마다 과장님들께 간식을 얻어먹는데요, 한 번쯤은 제가 쏘고 싶어요. 야근할 때마다 무조건 본방 사수할게요. 저 희철씨 완전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분께 100% 순 쇠고기로 만든 핫도그 뉴욕 핫도그 앤 커피에서 교환권 드리노라. 자, 우리 이 공부이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찬양하시면서 영스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고릴라디오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샵 1077 50원 여기다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 안 먹어서 빈혈이 나는데. 자, 또 우리가 문자를 간단하게 몇 개 읽어드리고 클로징을 할게요. 하, 문자가 엄청 많이 왔는데, 아, 훈훈한 문자 읽겠습니다. 0716님, 아, 이분 정말 많이 읽네요. 제가 제 생일이라서. 희님의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뻐요. 행복한 매일매일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치명적인 매력의 음악방송,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M4의 널 위한 멜로디 들으면서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천상천하 영수독전 내일 8시에 다시 만납시다. 첫눈에 반했다면 안 믿을까봐, 사랑한다고 하면 부담스럴까봐, 힘들어도 참고 마음을 감춰도 자꾸만 티가 나는 걸 어떡해.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감추는 게 힘이 들어서 그댈 향한 내 맘 고백하고 싶어. 내 진심을 가